안녕하세요. 미술 읽어주는 남자, 미술남입니다. 프랑스 파리는 모든 예술가들이 선망하는 도시입니다. 모든 예술 사조의 흐름이 파리에서 시작되고 창조적인 파괴와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는 아방가르드의 본산입니다. 미술은 더했습니다. 수와 김한기가 아내와 함께 모든 걸 버리고 파리로 간 이유와 미술의 황제를 꿈꾸던 피카소가 마드리드를 떠나 파리를 찾은 이유와 같습니다. 원고장에서 자신들의 그림 세계를 펼치려 한 거죠. 파리는 변화와 혁신의 중심지였고 그 한복판에 고흐가 들어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40년대에 나다르가 선도한 사진의 발명으로 사진이 독점하게 되면서 그림의 효용성은 퇴색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술은 획기적인 전환기에 접어듭니다. 1841년 존 랜드가 튜브 물감을 발명하면서 실내에서 작업하던 화가들은 캔버스를 들고 야외로 나가 빛의 영향으로 변화하는 자연의 순간을 자유롭게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하고 쇠라 등이 중심이 된 점묘파가 부상하게 됩니다. 기술의 혁신이 예술의 변화를 이끈 셈이죠. 조국 네덜란드에서 선교사의 꿈을 접고 화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던 고흐도 이제 1886년에는 본격적인 화가로 활동하기 위해 파리를 찾아옵니다. 미술의 본고장인 동시에 동생 테오가 화랑을 운영하며 살고 있었기에 파리는 고흐에게 최적의 도시였습니다. 화가들의 동네라 할 몽마르트에 자리 잡으며 로트렉, 쇠라, 고갱 등과 당대의 화가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정립해 갔습니다. 고흐는 약 2년 동안 동생 테오와 함께하며 자신의 그림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고흐의 활동을 설명할 때 세 가지를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색채를 구사하여 사진이 묘사할 수 없는 점을 표현하려 한 것입니다. 이 시기의 정물화를 보면 고흐의 시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판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입니다. 원근법을 무시한 간결한 구도와 선처리, 강렬한 배색 효과를 구사한 일본 풍속화 그림은 고흐뿐 아니라 인상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화상을 많이 제작한 점입니다. 고흐는 모국 네덜란드의 위대한 화가 렘브란트처럼 많은 자화상을 남겼습니다. 약 40점 가량인데 이 중 35점이 파리 시기에 그려진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고흐의 작품 바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자화상입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반 고흐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그림은 파리 시기 고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화상입니다. 이 해에 로트렉이 그린 반 고흐의 오른쪽 얼굴을 그린 측면 초상화를 보면 20대 중반의 고흐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초상화를 집중적으로 제작한 데는 경제적인 이유로 모델을 구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컸고요. 고흐 자신이 인물 그림에 집착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초상화로 돈을 벌어 화가로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고은은 파리에 오기 전 태후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진의 등장으로 초상화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림으로 표현된 초상화는 기계로 도달할 수 없는 화가의 영혼 깊은 데서 나오는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붉은 테두리에 가벼운 양복 조끼를 입은 고흐의 모습은 실험정신으로 가득한 도전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초상화입니다. 노란색을 바탕으로 모자의 더 강한 색채 표현을 위해 블루 컬러를 통해 인물을 부각시키는 단순한 대조 기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두터운 붓질과 터치는 고흐만의 그림 세계가 새롭게 구축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초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옐로우 컬러가 주조를 이루고 있는 고흐 작품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파리 시절의 고흐는 압생트라는 값비싼 독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파리의 가난한 서민들은 알코올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압생트를 즐겨 마셨는데요. 드가가 그린 압생트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그 장면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 압생트의 부작용이 뭐냐면 사물의 대상이 노란색으로만 보이는 황시증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해바라기를 비롯한 고흐 그림에 나타나는 강렬한 황금색이 바로 압생트 중독 후유증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 고흐의 황금색이 일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기를 끌었고 경매시장에서 일본인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 당시 최고의 가격으로 팔리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